아까 깜짝 놀란 게 박준면 씨가 말씀하셨는데 오프닝 장면을 지우고 싶었다고 감독이. 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.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3개월 동안 수십 명의 연기자, 이 동선과 노래를 연습해서 실제 LA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. 이분의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이태리 감독의 영화에 보면 차가 막히니까 막 위에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곳곳에서 클래식한 영화들의 어떤 흔적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. 네. 저는 그 왈츠 장면 있잖아요. 아까 브로드웨이 멜로디라는 영화에서 오마주 있다고 생각하고 와 저렇게 춤이라는 게 멋있을 수 있구나. 라라랜드가 2016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옛날 영화를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화면 비율 자체를 옛날 영화처럼 시네마스코비라는 2.3 5대 1이나 2.4 대 1 화면이 옆으로 긴 거예요. 사실 이제 시네마스코프 사이즈로 많이들 하는 건 뭐냐면 가로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화면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영화적인 크기로 느껴지는. 근데 저는 그 옛날 영화 느낌이 난 게 조명 효과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마치 현장에서 정말 팔로우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으로 만들었다가 아까 마지막 키스할 땐 또 우리 옛날 싱잉 인 더 레인 본 것처럼 딱 다치기도 하고 네, 그런 것들이 약간 저희 향수 옛날 영화의 향수 같은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보는 영화도 이유 없는 바람인 것도 너무 웃기고 뉴욕을 배경으로 한 흑백 영화 시대 때 가장 그 청춘들이 미칠 것 같이 좋아했던 그 영화를 가지고 와서 그 영화가 있었던 곳으로 가가지고 그걸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재밌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라라랜드는 정말 단순한 얘기잖아요. 네.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이런 뮤지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 향수? 노스텔지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표를 줘요.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존 레전드의 음악이 영화에서 나오는 결코 막대중적이지 않잖아요. 충분히 우아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갖고도 넌 너의 꿈을 판 거야 어쩐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얘기 자체가 닫힌 구조 같은데 그게 어울리는 건 끊임없이 얘네들이 갈망하는 과거의 황금시대 음악들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이게 잘 붙은 것 같고 재즈라는 아이템을 가져온 것도 되게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